안녕하세요.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. 지난번에 대싱 디바 글레이즈 제품을 제공을 받았는데요. 그때는 어떤 제품이 들어있는지 언박싱 영상을 찍었고 지금은 직접 제 손가락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은 팁을 붙이는 건 뭐 여러 번 했지만 젤레이 그것도 필름으로 된 젤레이를 하는 건 처음이라서 저도 잘 될지 어떨지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. 그러면 일단은 준비를 해볼게요. 세팅. 먼저 젤레이를 굽는 램프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. 케이스 좀 치우고 이거는 비닐을 제거해서 여기 연결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여기 이렇게 네, 딱 꽂아주고 그 다음에 전원에 연결을 하고 됐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 다른 전원 버튼이 없는데 얘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? 그냥 USB 케이블만 연결하면 끝나는 걸까요? 여기 보면 글레이즈 부착 후 안쪽으로 손이나 발을 넣으면 자동으로 램프가 켜지며 경화가 시작됩니다. 45초 후 램프에 불이 꺼지면서 작동이 종료됩니다. 한 번만 45초씩 구우면 되는 거군요. 알겠습니다. 자동 시스템이었습니다. 그러면 여기 사용할 것들 한번 다 일명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손톱깎이. 그러나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데싱 디바 네일 클리퍼. 네, 네일 클리퍼라고 하네요. 그다음에 본 제품. 오늘 제가 손에 한번 해볼 제품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보라보라. 먼저 1단계로 해야 될 거는 이 프랫패드로 손톱 위에 유분기와 먼지를 제거해주는 작업입니다. 이걸 꼼꼼히 해야 그 젤이 됐던 그러니까 젤 이런 팁이나 아니면 제가 항상 자주 이용했던 팁 붙이는 것이 오래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손톱 위를 깨끗이 네, 닦아줍니다. 이렇게 해주고요. 필름이 종류가 큰 게 있잖아요. 그리고 얘는 포인트 되는 컬러도 있고 무늬도 있어서 이제 자기 손가락에 맞게 잘 필름 사이즈를 고려해서 붙여봐야 됩니다. 제가 생각할 땐 이쪽 손에 두 번째, 이쪽 손에 네 번째 손가락에 포인트를 줄 거라서 일단 이 사이즈가 맞을 것 같아요. 필름은 제거하고 나중에 제거가 돼도 될 듯합니다. 이렇게 일단 꼼꼼히 뒤에서부터 여기 위에 있는 필름은 제거해주고요. 이렇게 여기 안쪽을 이렇게 잘 눌러서 네, 이렇게 하고 설명서에는 파일은 나중에 그 최종 할 때 사용을 하고 이 클리퍼 손톱깎이로 여기를 남는 부분을 바짝 잘라주라고 되어 있네요. 이렇게 해서 저는 이만큼 일단 잘랐고요. 이렇게 나머지 손톱도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나서 엄지를 한번 보면 엄지가 좀 큰 편이라 네. 이렇게 위에 있는 또 필름을 하나 떼어내고 꾹꾹꾹꾹꾹꾹꾹 손톱 모양에 맞춰서 이렇게 눌러주시고요. 다음엔 손톱깎이 바짝 네. 남는 부분을 잘라주면 됩니다.
요 끝에 부분은 이따 파일로 정리를 다시 여기 들어있는 서비스 파일로 할 거니까 이렇게 일단 하고요. 나머지 손톱도 그런 식으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손톱 한 것처럼 필름을 떼어내서 이렇게 딱 붙여서 손톱깎이로 적당한 길이로 다 잘랐습니다.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여기 LED 램프에 한번 구워줍니다. 구워줘야 됩니다. 젤네일이니까요. 그럼 자동으로 되는지 볼까요? 보이시나요? 빛이 들어옵니다.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한 번만 구워주면 된다고 하니까 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볼게요. 그 젤네일 받으러 갈 때 그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요. 이렇게 근데 손 보니까 약간 좀비로 변하는 부르스만 빛은 뭐지? 그 제일 좀 반응이 빠르신 분들은 손톱 끝이 구워지는 느낌이 되게 강하게 UV 램프 느낌이 나잖아요. 이거는 그렇게까지 강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아예 자극이 없는 건 아니고 약간 느껴져요. 벌써 끝났어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착붙으로 탁. 내 손톱 같은데? 손톱에 젤네일 정말 한 느낌이에요.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이제 이렇게 약간 거친 부분으로 그 손톱 모양에 맞춰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. 꼼꼼하게 정리하고 그 뒤에 느낌 보여드릴게요. 제일 경화를 맞췄고 지금 여기 요걸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세트로 끝부분까지 다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. 왼손은 완성이 됐고요. 한번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손톱깎이로 바짝 잘라야 된다는 거.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끝부분만 정리하면 정말 내 손톱에 제일 그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네요. 그러면 오른손까지 마저 하고 완성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양손 모두 데싱 디바 글레이즈 젤네일을 완성했습니다. 일단 첫 느낌은 지속력 있게 갈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팁은 모양이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고 그 모양이 변형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좋으나 약간 내 손톱이 아닌 그 이물감적인 느낌은 어쩔 수 없었거든요. 그런데 얘는 필름이라서 내 손톱 위에 착붙 상태여서 그런 거부감, 이물감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지속력도 오래 갈 것 같습니다. 네. 이렇게 해서 라벤더 느낌의 젤레이즈 완성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색깔이나 느낌 보시기에 괜찮으신가요? 그렇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세요.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고맙습니다. 건강하세요. 안녕.